자, 여기입니다. 근데 저기 다 먹고?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고라? 실제 악기를 그대로 줄여놓은 듯 작은 악기 모형. 작아져서 연주하고 싶다는 게 이거였구만. 와, 개미죠.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겨우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 정미하고 리얼한 악기 미니어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설마 이게 다인겨? 이런 개미 100여 마리가 연주하는 저희 개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순간 포착이지. 예술전당이네요. 자고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다양한 악기들의 하모니가 특징. 우와. 이야. 무려 100개의 악기들을 어찌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악기마다 다른 연주 방법에 따라 입 모양이며 손 모양 하나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현악기부터 관악기, 타악기까지 가장 큰 규모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데. 예, 거의 다 100% 나무로 만들었고요. 유일하게 이제 다른 거는 여기 들어가는 선, 현악기의 사연만 이제 구리선입니다. 현악기의 경우엔 줄의 개수부터 소재까지 똑같아요. 실제 악기와 흡사하게 만들어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은 열정이 돋보이는데. 아, 똑같네요, 모양까지. 그 노력의 집합체가 바로 피아노.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내부의 복잡한 현은 물론이요. 9cm 짧은 길이의 88개 건반을 다 만들었을 정도. 움직임 하나까지 실제 피아노 그대로. 이 건반 뚜껑도 열고 닫게끔 해놨습니다. 정교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하필 개미인겨? 개미가 상당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 악기를 열심히 불어달라고 개미를 상징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의 우아한 클래식 무대부터 동서양의 악기가 만드는 퓨전 하모니까지 상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 단 하나뿐인 오케스트라. 이 정도면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 학교 왔던 애들 다 도망가.